와, 실제 매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미쳤다. 관세만 400만. 와, 씨. 어, 편하게 보세요. 농자분들을 로 완성! 지구방이대 후레시맨, 네, 2편입니다. 증비롱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보통 스타콘돌과 후레시 타이탄이 아니네요. 네, 이것도 역시 헤라 스튜디오의 커스텀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타콘돌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예뻐 보이고 더 탐나고 막 그러네요. 이거 역시도 그죠. 하늘 날아다닐 때 딱 그런 뭔가 그런 흔적들이 다 있어요. 스타콘돌은 비교적 시세가 싸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후레시킹이나 후레시 타이탄 정도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보통 스타콘돌 박스 정도라 그러면 그 100만 원 안쪽이에요. 비싼데 그래. 아니, 정크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 위쪽에 날개랑 아, 그다음 요 앞쪽에 요 봉. 요게 많이 분실돼서 네, 요게 이제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다르죠. 코만도 탱크랑 타는 그런 기믹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리뷰해 올리도록 하고요. 후레시 타이탄인데 얘도 커스텀이 됐어요. 기존에 갖고 놀았던, 제가 갖고 놀았던 그 후레시 타이탄의 더욱 고급 버전. 여기 지금 바퀴가 닫혀있는데 바퀴 이렇게 열어주면 귀엽네요. 네, 귀엽습니다. 실제로 그름이 좀 심하게 있고 여기 움직이긴 하죠. 이게 움직여야 네네, 합체가 되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들. 타이탄 보이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네. 얘 얼굴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너무 귀여워서. 얘 얼굴도 사실 후레시킹 동생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약간 상상, 비슷하게 그죠? 네, 상당히 닮았습니다. 닮게 만들어줬고 딱 이렇게 영롱합니다. 최대한 많이 네, 영화 그 리얼 버전으로 구현하려고. 어, 예쁩니다. 의미 있는 박스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거 그 로봇 창고 사장님도 그렇고 이런 제대로 된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크릴지라 그러나 이거? 네, OPP 필름. OPP 필름에다 이렇게 싸시더라고요. 후레시킹 박스인데 굉장한 네, 칼박이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쪽에 있는 게 이제 레드 후레시. 레드 후레시 배우. 블루. 블루 붕. 요게 그린. 그린 다 라이. 네. 여기 김한진 또 성우님 사인까지. 네, 김한진 성우님 찾아돼가지고. 다섯 명까지 풀로 받으면 네. 뭔가 가격이 좀 더 오르고 막 그럴까요? 일본 같은 데는 그 사인이 되면 가격이 올라요. 네. 실제로 그걸 노려가지고 네. 받아서 파시는 분들이 종종 예전에는 아. 있었기 때문에 사인하는 거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좀 들은 적도 있어요. 후레시 타이탄도 사인을 또 다 받으셨어요? 네, 같이 들고 갔어요. 와, 같이 다. 네. 자, 그럼 요거 잠깐 정리하고 또 엄청난 컬렉션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억보다도 소장가치 위주의 좀 컬렉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컬렉션을 하고 있는 게 어릴 때 추억이 있던 것들만 이제 모으고 있어서 완구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모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후레시맨 비디오 테이프 있습니다. 미쳤네. 와, 대형 팬더 써있고 어릴 때 이거 가가지고 아저씨, 12편 나왔어요? 뭐지? 12편. 그러니까 저 때는 비디오는 다 나왔는데 저 때도 이제 엄청 많이 빌려가니까 네. 보려고 딱 집으면 우선 무게가 있잖아. 그렇지, 바로 빈가? 네. 어? 느껴지지? 아, 씨. 딱 비디오 쫙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거꾸로 뒤집어놔. 이거 없는 거야. 엄마한테 500원을 받았어. 네. 그래서 나 오늘 비디오를 봐야만 해. 그쵸, 그쵸. 후레시맨이 꼭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봐야 할 그 차례에 나갔네. 옆집 뭐 상배기가 그걸 가져갔어. 이렇게 뒤집어진 거 그 뒤편을 보는 거죠. 에피소드가 물론 이제 연결이 되긴 하지만 네. 크게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5편 빌리고 친구가 8편 빌렸다 그러면 5편은 우리 집에서 보고 8편은 친구 집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동네에 놀이터 있던 친구들 다 데리고 가면 20명이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다가 이제 막 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그냥 오다가 먼지 다 쌓였잖아요. 이제 애들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회초리 맞고. 맞고. 원래 이제 풀 패키지로 소장을 하고 계신데 네네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냥 딱 보여드립니다. 혹시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이제 비디오 박스 보시면 네. 어떤 거는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대형 팬더라고 써 있는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얘는 대형 팬더고. 초판이에요. 심지어 익산 가서 보였어요. 진짜 찐이다. 완전히 뭐 먼지에 막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완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닐을 쌓여 있더라고. 아, 다행이었네. 이거 열 수는 있어요? 아, 열 수 있죠. 네. 상태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와, 나 이 테이프는 처음 보는데 이 색깔도 있었어요? 네, 원래? 있었어요. 네. 와,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여기 까만색 눌러가지고 열어가지고 불어가지고 넣고 막 그랬어. 그쵸, 그리고 맨날 이거 돌려보잖아요. 네.
원래는 이 수입사였던 대형 팬더에서 네. 1편부터 10편까지만 수입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판매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대박이 나니까 아 이거 이제 뒤까지 다 수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2 이렇게 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요런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또 아, 사인은 징비롱님에게 이런 사인은 흔해. 요거는 일본판인가요? 네, 일본판 VHS. 와 이게 일본에서는 또 요렇게 나왔나 봐요. 요렇게 봤을 때 이게 그 뭐라고 하지? 우리는 완전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도 아니고 골판지도 아닌데 오, 애매한 느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요거는 몇 편일까요? 아 요거는 이제 별도의 편만 나온 거. 왜냐면 일본에서는 TV로 방영했기 때문에. 아, 별게 다 있네 정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레시맨 대백과 사전. 대백과 사전이 여기 들었습니다. 흑백으로. 자 그리고 뭐 이런 잡지들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사인 여기 또 다 받아 놓으셨네. 진짜 정성입니다. 정성이고 당시에 이제 다 칼라 사진이에요. 와 이게 86년작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그럼 89년에 들어온 거야. 와 근데 이런 식으로 풀 칼라로 잡지들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잡지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 출판사에서 TV 잡지라 그래서 프로그램 잡지를 매주 냈어요. 이거 설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까?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와 아 이게 후레시맨 실제 대본이. 어 갑자기 여기 뒤에 쭈뼛했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넘버가 그러면은 그 편이에요? 네 편이에요. 15편. 15편. 네. 성우? 제가 김한진 성우님이 레드 하셨으면 네. 여러분 최수민 성우님이라고 아실 텐데 네. 최수민 성우님이 차태현 배우님 어머십니다. 알죠 알죠. 또 이제 뭐 달려라 하니 나예리. 뭐 맞아요. 또 시작하고 요리왕 비룡의 비룡. 영심이도 하셨어요. 영심이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억의 성우신데 옐로우 후레쉬하거든. 진짜로? 나 진짜 살아 너무 사랑했는데. 대본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이것도 1편이고요. 오 같은 1편인데? 얘도 1편이에요. 오? 준비고가 있고 확정본이 있어요. 돌아온 뭐 전사들 뭐인데 여기는 갑자기 서둘러라 지구로 뭐 아~ 지구를 구하라 말이죠. 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옐로우 이제 그 발 치수. 옐로우 후레쉬가 발이 240이네 사라야 누님이. 요거도 굉장히 또 뭔가 특이해 보입니다. 이게 아까 사인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고카이저라고 이제 10년 전, 네. 딱 10년 전에 이제 그 슈퍼전대 30주년 기념물에서 나온 전대물 있죠. 35주년. 네. 그때 이제 스태프들에게 지급했던 사인 플랜트. 그럼 이 사인은 지금 이렇게 직접 하신 건 직접 아니고?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있어서? 그 당시 이제 토에이에서 제작을 해서 뭐 판매용은 아니고요. 우와. 외부 내부 스태프용에게 지급했던. 스태프용인데 이걸 또 어떻게 갖고 계세요? 경매. 또 경매로? 네. 그 고카이저 사인이 아니고 후레쉬맨 사인이에요. 진비롱님을 제가 엄청나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네 실제 상황입니다. 이 헬멧들을 다 소장을 하고 계시고 요거 네 개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레플리카로 알고 있어요. 네 레플리카예요. 이 가운데 게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이거는 실제로 그 1986년에 후레쉬맨 촬영용 실제 헬멧입니다. 실제 헬멧입니다 여러분. 실컷 구경하세요. 보니까 샷곡으로는 안 돼요. 네, 샷곡으로. 이거는 고정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변신할 때 이 친구들이 샷곡을 했어요. 네. 어떻게 했나요? 지금 이거 그럼 다른 헬멧이 있었겠는데요? 그거는 실제 헬멧은 아니고 반쪽이 있는데 뒤에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샷골이 말할 때 딱 버튼 누르면 고글이 내려. 이게 좀 전문가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촬영용 헬멧이 되는 거고 네. 액션용 할 때. 네. 근데 이제 아토라쿠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한국어로 좀 하나에서 표현하게 되면 네. 참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토라쿠 뭐예요? 히어로 쇼용.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전대할 때 예를 들어서 후레쉬맨을 방영하고 있으면 네. 유원지 같은 데에서 실제로 이제 슈트 액터들이 입고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촬영용 헬멧이 조금 가치가 훨씬 높죠. 훨씬 높지. 지금.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요 네. 앞에 보면은 그 히어로 쇼에 사용하는 헬멧은 여기 점박이로 돼 있어요. 점점점. 왜냐면 이 시야가 확보가 돼요. 아, 그러네. 여기 안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와, 여러분 안에 보이실까요? 실제로 쓰면 이 정도 시야인 것 같아요. 이 특히 슈트 액터 분이 니보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레드 후레쉬맨 한 게 아니라 레드를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이걸 쓰면 앞이 거의 장님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액션은 그냥 외워서 했대.
얘네들도 사실 엄청 귀한 거예요. 왜냐? 이제는 지금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조금 약간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 배우분들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한번 뒤집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타, 네, 루, 사라, 라이, 붕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파워레인저가 있으면 파워 모피콘이라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네. 일본에도 이제 토코 스피릿이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행사사. 후레시맨 배우들을 데리고 뭐 몇십 주년 행사 같은 걸 했는데 경매로. 경매. 지금 이제 후레시맨 36년인가 됐는데 네. 30주년 행사 빼고는 단 한 번도 어느 행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사라. 그래서 이 사라 사인은 그냥 그 자체가 희귀입니다. 그래, 아까도 보니까 핑크랑 옐로우 사인들은 많진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핑크분도 5년 만에 나왔던 거였고 옐로우분은 아예 그냥 뭐 네, 행사도 못 나오시고 사인만. 아, 진짜 찐이다. 진짜 진심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후레시맨 헬멧만 있는 줄 알았죠? 후레시맨 촬영 당시에 입었던 실제 수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벨트, 우리 후레시맨의 마크죠? F, 그 다음에 밑에 M. 그렇죠. 사인을. 아, 진짜 사인 매니아네. 이런데, 갑자기 진하네요. 와, 이런 거. 지퍼가 근데 우리 때는 안 보였는데, 그죠? 이 아, 지퍼가 요즘 그죠? 거 보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얘 지퍼가 또 어떻게 노출이 어떻게 안 되게 잘 찍었나 보다. 그렇죠. 네. 레드 후레쉬의 의상입니다. 따라다라단딴따. 와. 야, 키가 얼마나 되셨을까? 180 정도 돼. 와. 나 이렇게 한번 봐도 돼? 진짜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저도 헬멧 써봤습니다. 와, 헬멧 써보셨어요? 아씨, 그 느낌이 어떨까?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경매로 받으셨겠네요, 그러면은. 아, 이것도 경매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경매 좀 스토리 좀 풀어주세요. 네. 일본의 야후 옥션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입찰을 했죠. 엄청 화제였어요. 이거 자체가 나왔던 것 자체만. 아, 그렇겠지.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취미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네. 이거 보자마자 이제 흥분해서 입찰을 했는데 네. 실패했던 거예요. 제가 2위로. 근데 가격이 그때 200만 엔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2천만 원? 실패하고 이제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래, 그래. 라고 생각했죠. 이건 나한테 떠났다. 근데 어떻게 왔어, 이게? 근데 그 낙찰에 성공하신 분이 금액을 지불 안 해도 다시 경매 시작. 또! 바로 유찰돼서 밑에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에 받았어? 그때는 훨씬 싸게 받았죠. 근데 그것도 좀 155만 3천 원.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했겠네 그래도. 그래도 한 1700만 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거야? 키덜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완구류 같은 건 어쨌든 여러 가지는 관세를 물잖아요. 그렇죠. 미국 달러 $200. 일본은 15,000엔. 근데 이게 이제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였어요. 관세만 400만. 와, 씨. 그러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세청이랑 싸웠어요. 이거는 완구도 아니고 그냥 일반 무슨 옷 의상도 아니다. 이거 문화재다. 문화재지. 그리고 문화재다. 이거 왜냐면 어쨌든 유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전대물이니까. 그렇지. 그 방송사적 측면에서 좀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근데 관세청에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또 처음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대전에 있는 관세 품목 분류원이란 데가 있어요. 아유. 거기에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보고서를 10장인가 썼어요. 이거 인정해달라. 그 수집품으로 분류가 되면 나라에서 인정을 받으면 면세가 됩니다. 와.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술품, 역사학적 물품. 결국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문화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 그거 신문 기사로 봤어요. 네, 맞아요. 뉴스에 났잖아요. SBS 뉴스에 났어요. 네, 인정해달라고 해서 전대물 관련해서 최초의 역사적 문화재. 절대로 관세 3,400만 원 내기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 몇천만 원인데도 낙찰받아서 사신 분인데 그냥 진짜 그 의미를 좀 두고 싶으셨고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것도 실제 당시 물품인데요. 헬멧 쓰기 전에 이걸 써야 돼요. 네, 이거 슈트헥터가 실제로 썼던 거. 아, 실제. 이거 세트발이에요, 세트발이. 네. 다 같이. 네. 와, 진짜 의미 있다. 요거는 이제 그린 후레쉬 거. 어? 너무 짜친데?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비교하면 너무 다른데. 잠깐만,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태리 타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요거는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썼던. 이거 문화재다. 또 다음 편입니다. 오늘 사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두 편을 예상을 했는데 야, 오늘은 뭐 그 뒤로도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뭡니다. 추억이네요. 우와.